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다에 가지도 않아요. 그럼 산에 가시나요? 아니요, 산에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헌터팡이 잡아볼 거는 바로 생물입니다. 제 헌터팡 영상에서는 항상 생물을 잡고 뭐 잡고 먹고 이런 컨텐츠를 했는데, 한번 이번 컨텐츠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탈모. 자, 여러분, 탈모라고 하면 머리가 벗겨진 머머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탈모가 아니라 모자를 벗는 탈모예요. 앞으로 모자를 벗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름 이제 다 갔는데 왜 이제서야 벗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모자를 정말 저는 평소에도 좋아해요. 이 방송 컨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제가 나이가 뭐 20대 초반, 뭐 10대 초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언제까지 모자를 쓰면은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탈모가 와서 머리를 심으면은 돈이 엄청나게 나갈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모자를 앞으로 벗고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머리가 굉장히 센 머리예요. 그래서 그냥 벗으면은 아주 굉장히 추하고 추잡스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미용실입니다. 참나,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다. 이 헌터팡이 뭐 잡고 하는 거에서 갑자기 미용실이라니. 미용실에 가서 팝을 할 건데, 제가 미용실에 미리 전화를 해봤는데 촬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가 양양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미용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 중에 골라서 고른 게 바로 거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마하는 과정은 보여드릴 수 없고, 파마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미용실까지 가는 과정을 있는 힘껏 재밌게 찍어볼게요. 자, 이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실 거 압니다. 여러분들은 군소를 좋아하니까요. 군소가 안 나오더라도요, 일단 이 컨텐츠 그냥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머리를 잡으려면요, 미용실에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이제 미용실 비싸던데 큰일이네. 자, 여러분, 지금 파마를 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속초가 아직까지는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가 좀 많네요. 극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알겠어. 조심할게. 이게 얼마 만에 머리를 하는 건지 조금 떨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너 나보다 말 많다. 그래. 교통량 측정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았어. 교통량 측정 카메라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그 머머리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 분들이 은근히 바라시는 거죠. 그죠? 자, 운전할 때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호호. 자, 여러분, 그럼 미용실 앞에서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촬영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고 나중에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봐요. 파마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 여기 자, 우선 집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쓰려면 당장이라도 쓰겠습니다는 구라예요. 안 쓸 거예요. 내 탈모 어떻게? 공개하겠습니다. 따란, 팔이 꺼져. 머리 하니까 팔이 갖고 있네요. 저희 원장님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저 머리를 좀 괜찮게 안녕? 넘어가자. 괜찮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약간 이런 머리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이콜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머리를 올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면은 앞모습은 조금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군소 같은데, 옆모습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요 군소 같아요. 제가 이제 M자 탈모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되게 여기가 둥그래요. 거의 구 수준이에요. 구. 모자를 제대로 잘 쓰지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최초로 생물 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앞으로 모자를 되도록 쓰지 않습니다. 대충 한 5편에 1편 정도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머리를 감지 못할 때만 모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진짜 보다 보니까 좀 군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엥?